제품도 중요하고 시공도 중요하고 퀄리티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뭐다? 안전하고 관련이.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피복 보호도 다 되고요. 깔끔하고요. 안전하겠죠. 짜가지고 셀이 여기에 얹히는 거죠. 제가 또 인정하는 업체가 하나 더 생겼어요. 함께 가볼까? 미안합니다. 2부. 2부는 조금 준비가 필요한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실까요? 네, 네, 가보시겠습니다. 네. 자, 무슨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뭘 준비하냐, 속을 보여드리려고. 아, 진짜요? 안전하고 관련된 자동차 설비가 뭐죠? 전기예요, 전기. 두 번째, 무시동 있다가. 무시동 있다요? 네, 무시동 있다 이제 그 있잖아요. 일산화탄소에 나 배기가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올도 손님이 대부분 왔다 갔는데 300암페어 얼마입니까? 대표님도 저희한테 자꾸 가격 자꾸 왜 오픈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똑같은 300암페어 가지고 시공 금액이 다릅니다. 간단히 시공한다가 아니고 이게 시공을 대충해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느냐, 배선의 분기가 어느 게 들어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다고 특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벤츠 타는 사람 기준으로 시공을 해버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시공 안 해도 되는 거는 조금 퀄리티를 낮춰도 되거든요. 그거 편차가 의외로 금액적으로 큽니다. 저 밥집에서 밥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자랑할 게 아니라. 소비자분들은 전기 시설을 너가 돈을 받고 했으면 불 안 나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영상은 소비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거죠. 알아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중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시설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아까 살짝 훑고 갔는데 이 배터리의 이런 배선 작업들 얼마나 견고하게 하느냐, 배터리가 그 얼마나 이 쌓여져 있잖아요, 속에 얼마나 제대로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속에를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완전 다 까는 거네 이번에. 예, 이거 저희도 모든 차를 이렇게 고퀄리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퀄리티로 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가 배터리 업체에서 공급하는 주행 충전기용 배선입니다. 네. 예, 배터리 업체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이게 줄은 건 하죠. 근데 카메라에 담길 건데 이 소리. 오. 예. 이거는 가정이나 고정된 가정이나 캠핑카 뒤쪽이나 이런 데 설치할 때 쓰는 거지, 자동차 승용 카니발이나 차 실내에는 이런 재질을 쓰면 잡소리 나요. 카니발이나 일반 자동차 승용차에는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안 된다 나니까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다. 이거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저희 보였던 이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야, 이런 거를 근데 예. 굳이 시간을 내서 안 알려줘도 되는데. 예, 이걸 보시면 주행 충전기. 예, 이게 저희 이쪽으로 보시면 이게 저희 주행 충전기. 예, 선샤인. 예, 저희 주행 충기 자체 주행 충전기인데 이걸 뭐 물론 이걸 많이 구매해 주시고 판매해 주시면 좋은데 핵심은 이게 아니고 시공 관련. 예, 시공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엔진 쪽에서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전기가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 가지고 주행 충전기 입력선에 꽂힙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행 충전기 출력선에서 파워뱅크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보시면 배터리 쪽에 연결도 이렇게 단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복 보호도 다 되고요. 깔끔하고요. 안전하겠죠.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하죠. 예. 가격이 이것 때문에 다른 겁니다. 조금 더 비싸요. 예, 예. 뭐 이런 예. 그래서 저희가 비싸다는 표현을 안 쓰고 쟤는 뭐라 그러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냐, 적당한 그래, 가격에 리즈너블한 고퀄리티. 예.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는 이겁니다. 예.
싼 거를 싸게 파는 거는 그냥 싼 거예요. 네. 근데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게 가성비라고 생각해요. 가성비. 예, 그래서 가성비 짱이라 그래요. 아, 이게 제가 생각해요. 예, 그걸 가성비라고. 일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안전면에서 예, 예. 우선순위를 해야 되니까. 아, 220V 전기는 암페어로 치면 전류가, 예, 암페어로 치면 지극히 이런 게 안전합니다. 근데 12V 전기는 암페어로 치면 엄청나거든요. 20A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데를 단단하게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거 단자 연결할 때도 만일 좀 부실하잖아요. 그럼 안에 납땜을 합니다 하고. 제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 타업체 좋은 거는 런칭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타업체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저는 그냥 런칭하는 게 아니고 제만의 좀 설정을 노하우를 입힙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파워뱅크 회사로 제가 최고로 인정하는 게 유니테크입니다. 유니테크. 그래서 최고 인정하는 이런 거 보시면 유니테크 파워뱅크인데 판매원은 보시면 YMS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YMS가 UMI 선샤인이었고 YMS가 저희 회사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저희가 개인 사업자가 윤스캠프고요. 아까 말한 선샤인 프로젝트 전국에 그냥 주식회사 YMS 시스템. 그게 UMI 선샤인 해가 UMI sunshine. UMI sunshine. 이게 이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이게 마음만 또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가진 게 없으면 그래서 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저희 제품이 아니지만 제가 살점을 붙여갖고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검증도 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저희 윤스캠프 몰 선샤인 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가다록도 여기에는 보시면 제품 단가는 저희는 다 오픈을 합니다. 파워뱅크 이게 100A가 89만원 이게 또 비싸다고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싼 건 싼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예 고고 그리고 유니테크 쪽 그 외부를 보여드리면 이게 표면이 이 보이면 쇠로 보이죠, 그죠? 이게 서덴의 도색을 한번 된 겁니다. 스테인리스의 도색을 하셨다. 왠 줄 아세요? 쇼트 때문에. 전기 흐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작업하다가 쇼트 나고 쓰다가 쇼트 날 수 있잖아요. 안전 때문에 칠을 한번 된 겁니다. 쇼트가 나면 굴러. 그게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작업자가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 자체가 또 좋은 제품을 해야 되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밥집에 밥 잘하는 거는 식당에 밥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걸 자랑으로 겁니다. 생각하면 안 되죠. 저기 속을 보여드리면 여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는 또 처음 봅니다. 유니텍 배터리 속을 잘 안 보여줘요. 이거는 랜덤으로 방금 풀은 겁니다. 이거 자 유니테크 대표님을 제가 왜 인정을 하느냐 보십시오. 이 뚜껑 볼트 이거 이 녹색 이게 뭔지 아시죠? 너트 풀림 방지. 이 스프링 워셔였다고 이거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대표님이 이런 걸 다 해놓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속을 까보니까 이렇게 하셨더라. 이렇게 조립 단계에서 이 보면 다 본드지를 이게 차량 진동에 싣고 다녀도 여기도 이쪽에서 비춰보시면 풀릴 일이 없는 거죠. 풀릴 그냥 일이 없습니다. 보이는 데만 대충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속에 내의까지 깨끗하게 난 입고 다닌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배선 여기에도 또 제가 좋아하는 메쉬. 메쉬로 해갖고. 해놓고. 이게 BMS입니다. 방지하려고, BMS고 요 밑에 보면 이퀄라이저가 또 들어있어요. 이퀄라이저가 있어요? 이퀄라이저 아시죠? 이퀄라이저가 밸런싱 맞춰주는 거. 짧게 말씀드리면 배터리는 보시면 셀이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4개가 이렇게 각각 있는데 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옆에 높은 놈이 아니고 낮은 놈에 맞춰져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밸런싱이 안 맞으면 1년만 지나도 배터리가 용량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용량이. 여기에는 이퀄라이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지가 맞춰주는 거죠. 아예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 셀이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공간을 띄워줘야 돼요. 셀 각각에. 그리고 칸막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셀 이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을 짜가지고 웬만한 배터리 회사 이 프레임 없이 셀을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프레임을 짜가지고 하고 여기에 보면 또 다 공간이 있어요. 아, 띄워놨어 일부러. 다 공간이 있어요. 배터리 셀은요 충방전을 하면서 이
부풀러죠. 예. 잘 아시. 역시. 아니 뭘 역시입니까. 그를 쇠를 대부분은 부처가 조립을 해요. 그게 좀 더. 약간... 그러면 나중에 됩니까? 이 철판이 부풀잖아요. 그래가 불나는 거예요. 그 배터리도 그래서 터지기 쉽잖아요. 예. 셀이 숨 쉴 수 있게 만들어놨더니 아 제가 있네요. 이런 프레임이. 예, 이게 이제 소재 이름이 백그라이트라 그러더라고요. 네, 정확한 소재는 이렇게 짜가지고 셀이 여기에 얹히는 거죠. 우리 윤수 캠퍼는 다른 것보다 이런 안전함에 더 치중해서 이거를 취급을 한다. 그렇죠. 취급하고 시공할 때 이렇게 뭐 저 체결을 좀 단단하게 안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적인 전기 릴레이나 개조를 할 때, 이게 튜닝을 하거나 할 때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저희 선샤인 프로젝트 지역점에는 그게 되어 있다. 아 보시는 김에 제가 또 인정하는 업체가 하나 더 생겼어요. 네. 전기편이니까 예. 배터리 하나 또 소개해드릴게요. 좋네. 예, 이 파워뱅크가 300암페어짜리입니다. 근데 소비자분들이 시공을 좀 접근하기 위해서 이거는 예쁘잖아요. 예. 소비자분들 좀 쉽게 접근해라고 안에다 주행 충전기를 4장을 해놨더라고요. 열이 많이 안 나는 주행 충전기가 들어있어서 30A 주행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취급을? 아, 저희가 판매하죠. 예, 네, 예전에 안 했잖아요, 제가. 아, 저희 금전기간이 몇 달 걸렸죠. 이게 제품이 만든 건 올 상반기에 회사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안 팔아요. 검증합니다. 혹독한 검증을 합니다. 혹독한 검증. 네, 그때 당시 제가 방문 때가 검증 단계. 네, 검증 단계. 예. 얼마에 그럼 판매가 된 겁니까? 이게 주행 충전기 내장된 건데, 230만원. 300A하고 말만 잘하면 배송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검증을 하면 이렇게 판매원이 이렇게 저희는 제가 검증한 거는 저희 이름을 덧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증했기 때문에 YMS란 이름을 이게 이 BMS 이게 어유 이건 제가 인정하는 BMS거든요. 이게 보시면 케이블하고 이게 단자대 부품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검증이 된 거니까 윤스 캠프로 연락 또는 윤스 캠프 몰이나 선샤인 몰에 있습니다. 예. 아 마지막으로 했는데, 저희 아닌 게 그 했는데 전기의 주행 충전기 저희 영상이 중간에 조금 보여드렸죠. 저희 주행 충전기 20A, 40A 있으니까 이건 쇼핑몰 직접 구매하셔도 됩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이거 행사하면 뭐 내일 모레까지? 아니요 영상... 이거는 출시 기념으로 몇 땐가 내 기억인데 이거 한동안 조금 행사하는데 전화해서 그러면은? 저희 쇼핑몰로 윤스 캠프몰 또는 선샤인 몰에 네이버 검색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품값이 일단 할인이 되니까 시공 전체 금액도 조금 할인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재주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배선도 판매를 별도로 판매를 하니까 구매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부담입니다. 업체 맡기시는데 소비자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거 주행 충전기 얼마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장착을 그죠? 이 주행 충전기 값은 어느 회사나 10만 원에서 2, 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런 배선들, 서위치, 그렇죠. 뭐 자재, 그거 다 기술료 꼼꼼함의 차이 때문에 예를 들자면 20A 주행 충전기가 20만 원 내외입니다. 네, 그런데 장착비 포함 이런 부품들 포함 휴즈박스 포함하면 50만 원이 넘어버리는 겁니다. 저거 하나만 딸락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려면은 케이블도 필요. 그러니까 근데 전제로 까실 게 제품뿐만 아니고 추가 부품을 어떤 부품을 쓰느냐, 어떤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달라진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전화 소리도 나고 긴 영상 보시느라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데 그냥 이거 살짝 이거 비추고 끝납시다. 인터넷 와이파이 여러분 제가 봉제부터 IoT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 차에 인터넷 설치하는 게 요금 없이 무제한 요금제를 많이 이용하면 월 요금 없이 이 와이파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분이 별로 없어서 지금 많이 못 팔고 있는 거지 이거.
꼭 차에 캠핑카에 안드로이드 스마트 TV 안 달린 분 있을까요? 예, 오히려 찾기 힘드실 겁니다. 제품도 중요하고 시공도 중요하고 퀄리티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뭐다? 안전하고 관련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리고 무시동 히터편은 더 이어가면 그할 것 같으니까, 무시동 히터 가스 때문에 힘들잖아요. 가스 경보기도 중요하지만 가스 경보기가 울지 않게 안전하게 시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시동 히터 얼마입니까 보다는 어느 업체에서 무시동 히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꼭 한번 보시고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꼭 필요한 정보 알고 갑니다. 근데 가복가님 오시면요, 이상하게 제가 오바를 하게 돼요. 아, 그래요? 아이고, 기살리 주는 데는 참 잘하시네요. 타고났어요? 이게 가복가님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러던데요. 그 얘기예요. 텐션 막 텐션이 오니까 안 해도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좋게 보면 많은 정보가 들어갈 거고, 안 좋게 보면 뭐 잘난 체하는 거고 오바하는 거지 볼 수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좀 업되고 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거는 추석 전으로 자큐 파워뱅크든 뭐든 전기시설 저희 그까지 내부 할인 행사 조용히 하고 있으니 저희 선샤인 프로젝트 전문지점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거는 정상적인 공지 없이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